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모니터를 하나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LG의 21대 9 비율의 5K 모니터인 34WK95U입니다. 모니터는 LG에서 제품만 지원을 받았고요. 제가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는 2월 15일 날 올라갔던 영상에 나왔던 LG의 34GK950F 모델을 두 개 구매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G-SYNC가 달린 G 모델 같은 경우는 재고가 있는데 F 모델은 재고가 아직까지 안 나와가지고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LG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모니터를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일단 이 모니터는 게이밍 모니터는 아니에요. 작업용에 특화된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품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해상도 같은 경우는 보통 4K라고 부르는 3840에 2160의 해상도에서 좌우로 늘린 5120에 2160의 21대 9 비율의 모니터입니다. 이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은 이 제품이 유일하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27인치 16대 9 비율 모니터를 좌우로 늘린 34인치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명도 같은 경우는 진짜 죽여줘요. 글자 하나하나가 막 살아 숨쉬는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4K 영상 한번 보면 와 소리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디스플레이는 나노 IPS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고요. DCI P3는 98%나 지원을 합니다. 밝기는 450니트이고 HDR10 그리고 HDR600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팩토리 캘리브레이션도 돼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색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전문 작업하시는 분들은 따로 캘리브레이션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모니터들은 캘리브레이션을 하려면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의 단점 중에 하나인 개조가 뭉개지는 단점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장비도 가지고 있는데 팩토리 캘리브레이션이 상당히 괜찮게 나와서 굳이 캘리브레이션을 안 하고 그냥 순정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10비트도 지원을 하는데 이게 네이티브 10비트는 아니고요. 8비트의 FRC 방식으로 10비트를 구현을 하고요. 이거는 작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하시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전문 작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못해봐서 어느 정도 좋은지는 체감을 못해봤어요. 그리고 썬더볼트 3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썬더볼트 케이블 하나로 디스플레이도 띄우고 USB 허브로도 쓰고 전원 공급까지 가능해가지고 선을 엄청나게 깔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맥북을 쓰는 유저라면 모니터에 전원 케이블 하나 장착하고 썬더볼트 케이블을 장착을 해서 그 썬더볼트 케이블을 맥북에 연결을 하면 그 맥북에서 나오는 화면이 여기에 출력이 되고 맥북에 USB 허브로 사용이 가능하고 맥북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맥북을 쓰는 유저가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는 사용을 못 해봤고요. 지금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노트북에 이 모니터를 연결을 해놨는데 모니터에 전원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썬더볼트 케이블로 노트북하고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에 사용하는 수신기도 이 모니터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 하나로 지금 저기 모니터에서 나오는 화면을 띄운 거고 이 마우스까지 작동이 되죠. 그러니까 USB 허브까지 같이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보통 썬더볼트 3를 사용을 안 하는 거면 DP 케이블이나 HDMI 케이블을 모니터에 하나 연결하고 USB B 타입 케이블을 추가로 연결을 해야 이제 USB 허브하고 모니터 연결 둘 다 가능한데 이거는 하나로 해결 가능하니까 상당히 간소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장착이 돼 있는데 이쪽에 5W, 이쪽에 5W에서 스테레오 스피커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제가 스피커가 있긴 했지만 이 내장 스피커도 며칠 써봤었는데 내장 스피커 치고는 상당히 좋은 소리를 들려줘요. 제가 지금 들려드릴게요. 이게 녹음기로 녹음한 거라서 실제 들리는 소리하고는 좀 다르게 들릴 수는 있는데 제가 써봤을 때는 저음이 엄청 빵빵하진 않고 고음역대가 조금 날카롭게 들리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소리 자체가 엄청나게 구리다는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고 내장 스피커인데도 그냥 저렴한 외장 스피커 수준은 놔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틀은 볼륨이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볼륨 확보는 엄청나게 잘 되는 편이라서 뭐 아이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어먹겠다 그런 거는 진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베젤 같은 경우는 제가 측정해 봤을 때 하단이 13mm, 좌우 상단이 10mm로 초슬림 베젤 수준은 아닌데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슬림 베젤이라고 부르는 그 정도 수준의 베젤은 됩니다.
그리고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한 거는 보통 모니터들이 여기 베젤 중앙에 자사 로고를 박아놓거든요. 근데 이 모니터는 로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로고가 어딜 갔냐? 여기 스탠드 오른쪽에다가 로고를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로고가 엄청나게 눈에 띄는 게 아니라서 엄청나게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모니터 암을 사용한다면 전면에서는 로고를 볼 일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모니터 받침대가 높낮이 조절을 지원을 하고요. 틸트 요것도 지원을 하는데 가로모드처럼 쓰는 피벗하고 이 스위블 요거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근데 뭐 피벗 같은 경우는 21:9 비율 모니터들이 대부분 없는 기능이라서 딱히 필요가 없지만 이 스위블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많이 써서 없는 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모니터암을 달면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은 모니터암을 달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암 하니까 생각난 건데 모니터 무게 같은 경우는 스탠드를 제외하고 7.7kg이에요. 이전에 제가 구매했던 그 모니터암에 장착을 해도 처짐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이 모니터가 작업용 모니터에 진짜 가까운 스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이나믹 액션 싱크라고 모니터의 스케일러를 거치지 않고 디스플레이에 바로 표시를 해줘서 인플렉을 거의 없애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탑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게이밍 모니터에 들어가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에 이 기능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좀 많이 신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모니터 요 설정하는 거 요거 온스크린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OSD라고 하는데 이 OSD를 상당히 잘 만들어놨어요. 지금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뾰로롱 이런 식으로 뜨고요. 설정을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전체 화면 돼서 이렇게 뜨는데 메뉴 자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놨어요. 그래서 뭔가 엄청나게 복잡한 설명이 없고 보통 한번 들어가면 이 안에서 옵션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런 메뉴 설정하실 때 크게 헷갈릴 일이 없게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보통 OSD들의 그런 폰트 이상하고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상당히 만족하면서 썼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번 세팅하면 거의 건들 일 없겠지만 한번 세팅하실 때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이때까지 장점을 다 말씀드렸고 이제 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싱크 기능이 없어요. 게이밍 모니터로 나온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싱크 기능이 없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프리싱크 정도는 넣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약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건 뭐 엄청난 단점은 아니지만 제 바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플리커프리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조건부예요. 밝기를 100으로 설정하시면 플리커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밝기를 1이라도 내리시면 플리커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 소프트웨어의 패치를 통해서 플리커 프리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작업을 해서 밝기를 100으로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세 번째, 커브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커브드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저는 21:9 비율의 모니터라면 커브드가 가지는 장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커브드가 아닌 건 좀 아쉬웠어요. 이 모니터 쓰면서 패널의 시야각 자체는 엄청 넓어가지고 구석 부분이 이제 색상이 왜곡돼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요 구석에 있는 글자들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좀 불편했어요. 이게 커브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면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몰입감을 엄청나게 높여주거든요. 아무튼 그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전문 작업하시는 분들은 화면이 왜곡돼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평면 모니터로 만든 거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쉽다는 거. 그리고 단점 네 번째, 요거는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HDMI로 연결을 하시면 21:9 비율의 5120x160의 풀 해상도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3840x160 해상도를 사용하시거나 해상도를 낮춰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뭐 이 문제는 DP나 썬더볼트 케이블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단점은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가격은 159만원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펙 대비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눈댕전자 별점을 매기면 별 4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별 4개는 아니고요. 이 모니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 2%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이 정도 스펙을 가진 대체할 수 있는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이 스펙이 필요하신 분은 그냥 이거 사실 수밖에 없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용 모니터라고 하더라도 마우스 커서가 반응하는 속도나 부드러움에서 진짜 60Hz하고 넘사벽 수준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주사율을 우선으로 봐요. 근데 그걸 만족하는 LG의 모니터인 34GK950F는 아직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을 구매하기 전까지는 이 모니터를 아주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이 모니터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건 여담인데 제가 2017년 초반부터 LG에서 27인치 IPS QHD 144Hz 모니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7인치 나노 IPS QHD에 144Hz G2G 1ms의 HDR10을 지원하는 27GL850이라는 모니터가 해외에서 7월쯤에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나오면 해외 직구라도 해서 진짜 바로 써보고 싶습니다. 진짜 그 모니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OLED의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끝판왕 모니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사정이 길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